누구나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속마음 이제 저희에게 털어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시크릿 에이전시의 본부장 홍수연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친 하루의 끝에 위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 이유엽입니다. 네, 오늘도 시크릿 에이전시의 해결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수경 원장님부터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으로 의뢰인의 아름다움 찾아드릴 비주얼 메이커, 메이크업 아티스트 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맞춤형 패션 설계를 도와드릴 스타일 메이커, 스타일리스트 문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간단하게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에서부터 미래에 대한 선택까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스튜디오 오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어떤 길이 바를까, 어떤 게 올바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으셨나요? 10분 늦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뭐 메이크업을 하니까 뭐 립을 바를까? 뭐 그리고 아침을 김밥을 먹을까? 스낵을 먹을까? 이런 고민해요. 저는 오늘 아무래도 의상.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커플처럼. 선택을 아주 잘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번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틀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세요? 내 선택에 후회를 하지 않는 편. 그게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다음에 잘하면 된다. 저는 근데 사실 막 후회를 막 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고 선택할 때 좀 주변에 좀 물어보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현명하다. 어떤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주변의 의견을 좀 잘 수집해서. 네, 그래서 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네, 지금 시크릿 에이전시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수많은 채널,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를 선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 선택에 후회 없게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시크릿 에이전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우리 주변의 비밀스러운 이들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 시크릿 썰입니다. 네, 오늘의 썰은요, 극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은 극장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극장 가면은 일단 제일 먼저 먹거리부터 생각을 해요. 좋다. 팝콘을 사야 되고요, 콜라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막 뜯어먹는 이 오징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단 잔뜩 사야 돼요. 극장 하면 시사회가 떠올라요. 저도. 그 연기자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했던 작업한 배우분님들 하고 같이 가서 영화 보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극장 하면 시사회. 저도 극장을 가면은 좀 일하러 가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번 썰은요, 스페인에 한 극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페인에서는 극장에서 네모를 팔았다.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걸 보면 평범한 거는 아니겠죠? 감바스? 우리나라 지포처럼 뜯어 먹을 수 있는? 감바스 찍어 먹으면서 먹을 수 있잖아. 감바스 꼬치. 음식이 아닐 것 같죠? 슬리퍼? 발 편하게 하라고 슬리퍼? 약간 그런 거. 막 이런 거. 편하게 영화를 감상하라고 옷을 갖고 있게 되게 편한 옷을 입지 않을까. 아니 이불? 그럼 베개. 양말? 다 나옵니다. 뭐 먹으니까 구강청결제? 영화 보다가 뽀뽀할 수도 있고. 추상님 어떠세요? 답답하네요. 아니 이쯤에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티켓 대신에 팔았던 건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티켓 대신? 제가 옛날에 그 미국에 뮤지컬 보러 갔을 때는 거기 술을 팔더라고요. 과자랑 깜깜하지? 앞에서 음악 나오지? 한잔해지? 돈 아까웠어. 토마토. 토마토. 약간 뭔가 생 걸로 줄 것 같아요. 진짜? 한 것 같아요. 거기는 토마토로 던지서 뭐 이런 그런 축제하기도 하잖아요. 네. 토마토 왠지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러면은 네모 안에 들어갈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이유혁 선생님은? 저는 피망으로 가겠습니다. 저 토마토 소스 할게요, 그럼. 그러면 나는 토마토? 비슷하다고 했지, 맞다고는 안 했어요. 뭐야? 그럼 사과인가, 사과? 네,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극장에서 당근을 팔았다. 당근?
네, 201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북부 베스카노에 위치한 한 극장의 매표소에서는 당근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다고 하네요. 당근을 사면 사은품까지 줬다고 하는데요. 그 사은품이 바로 극장의 입장권이라고 합니다. 아, 무슨 이벤트 같은 거야? 아니면 떠리로 뭐가 다 주는 느낌? 아, 너무 풍년이었나? 당시 스페인의 극장 입장권에 붙는 세금이 8%였는데요. 2012년 여름에 소비세를 올리면서 이 세금을 무려 3배나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1%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극장에서 고민 끝에 당근을 팔게 된 거죠. 식료품에는 세금이 4%만 붙었거든요. 아, 좋은 방법이네. 머리를 엄청 잘 쓴 것 같은데요? 논란이 되진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 덜 나겠다고 약간 탈세? 네, 물론 정부는 탈세 행위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극장 측에서는 문화는 사치가 아닌 삶의 한 부분이며 또 모든 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문화 부분에는 세금이 높게 책정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고 합니다. 옳소. 그쵸, 맞아. 옳소, 옳소. 그 극장에서 공연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당근도 먹을 수 있고 진짜 근데 사실 당근 애들 진짜 안 먹거든요. 진짜. 맞아. 엄마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당근 다 들고 있으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극장에 자주 가면은 냉장고에 당근이 쌓여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오늘의 시크릿 썰 재밌으셨어요? 그럼 다음 코너 오늘의 미션 만나보시죠.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오늘의 미션입니다. 어떤 의뢰인이 저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해결사 요원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눈꽃마녀입니다. 어우, 진짜 근데 이름에서 뭐 신비함? 오묘함?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자태에서 그런 신비함이 같이 느껴져요. 뭐라고 그럴까? 만화에서 나왔던 맞아요. 느낌?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판타지에서 약간 튀어나온 것 같이 막 영롱하고 막 정말 눈꽃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눈꽃마녀의 뜻이 눈꽃이 이제 서리화예요. 창문에 이렇게 서리가 앉은 거. 마녀는 악마를 쳐내는 여자. 이 말은 이제 무당이란 뜻이죠. 신비로운 눈꽃마녀 해결사 선생님이 만난 오늘의 의뢰인.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저희에게 의뢰했을지 본부에서 내려온 미션 확인해 볼까요? 어서오세요. 칼롱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좀 자리 보실게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 네네. 예약하셨고요? 네, 저 그 원장 선생님한테 받으려고. 원장 선생님만 예약하셨나요? 네. 잠시만 앉아계시면 제가 금방 준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최대현이라고 합니다. 호텔 일을 제가 7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던 호텔이 경영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일인가, 좀 장래성이 있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호텔이 진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맞아요. 없어진 데가 꽤 많더라고요. 인원 감소를 많이 한 거죠. 근데 34살에 직종 변경이면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이쪽에 끈 보시고요. 확실히 호텔에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많이 친절하세요. 고객님, 물 차갑거나 뜨거운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온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네. 말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친절하시다. 그럼 제가 드라이 머리 말리고 C컬로 가볍게 좀 드라이를 넣어드릴게요. 제 친구들, 특히 저희 부모님이 엄청난 반대를 하셨어요. 회사 지금까지 일했던 일을 그만두고 뜬금없이 미용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 마음이 참 걱정 되게 많이 하셨죠. 이걸로 하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그러니까 할 때 롤 크기를 정해야지. 틈새 없어도 되잖아. 그냥 빨리 할 거니까. 이거 주고. 눈빛 나게. 제가 굳이 미용을 선택했던 이유는 제가 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이 칼롱 원장님, 송현 쌤이
자기가 많이 도와줄 거고 절대 늦은 나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가 진짜 분명히 열심히 할 의지만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고 많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저를 되게 많이 격려를 해줬거든요. 친구분이 되게 좋은 분이다.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거든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되게 좋은데요? 근데 왜 저는 좀 짠해요? 아, 짠하기도 하고. 왜 내 담당이어서 그렇게 애쓰는구나. 잘한다. 요즘 일하는 거 어때? 염색이랑 커트는 되는데 오히려 와인딩이랑 드라이 이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 진짜 못하긴 하더라. 지금 완전 되게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그쵸. 너 지금 좀 6개월 동안 이 정도 했으면 나쁘진 않은데 근데 오늘 좀 드라이 하는 거랑 이런 거 보니까 좀 많이 해야겠더라고, 연습을. 친구 밑에서 배우고 일하고 복이 터졌네, 저번에. 친구는 원장님인데 난 스텝이니까 마음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침에 미용학원 나가서 한 4시 끝나. 또 알바를 하고 새벽 1시에 끝난단 말이야.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나? 5시간? 그렇게 많이 자네. 많이 그 정도 해야지. 1년 정도 딱 죽었다 고생하고 이제 1년 뒤에 오픈한다 생각하고 이제 하면 되지. 아직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경험만 잘 채우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같이 도와주면서 채워가면 되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친구도 좀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잘 이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도와줄 거니까 친구도 잘 따라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그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챙겨주죠. 거기에 그냥 맞춰서 그냥 하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 체크해주고 계속 봐주고 도와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용기를 많이 했네요. 저도 내년에 이 X갈롱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오픈을 할 거고 친구랑 저랑 농담만 진담반으로 한 얘기가 이 프랜차이저 사업으로 전국에 한 100개 정도의 샵을 운영해보자, 만들어보자 라는 게 지금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목표는 얼마나 큰지 몰라. 커피 마시러 오셨나? 사장님. 아, 형 왔어요? 날씨 좋죠? 안 바빴어요? 아, 오늘 그 불금이랑 바쁠 것 같은데. 아니, 열심히 일해야지. 또 우리 사장님 또 돈 많이 벌어드려야 또. 아, 아닙니다, 형님. 형님 열심히 사시는데. 지금 커피숍 사장님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도 열심히. 흡수가 잘 돼. 투잡을 하느라 이제 되게 힘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성공할 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상황이 있어요. 깔끔. 고객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8잔 나왔습니다.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함이 몸에 배셨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쓸고 닦고 난리가 났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호텔에서 경력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돼. 맞아. 네. 그거는 진짜. 그 미용하면서 대화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하죠. 그리고 형. 난 지금 형 챌린지 하는 게 너무 멋진데? 저 아는 대표님이 호텔리어 출신이신데 엔터테인먼트 대표하시거든요. 되게 굉장히 지금 잘 운영하고 잘 되고 계세요. 연예인분들을 친절하게 잘 상담해주고 하시더라고. 잘할 수 있겠지? 형 무조건 잘하죠. 전 형님 그 선택했을 때 그럼 아, 이 형은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해야지. 일도 열심히 하고. 아, 형님. 아, 벌써 이렇게 됐네. 기운이 좋아. 빨리 퇴근하십시오, 형님. 아, 그럼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파트타임인가 봐요.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출근할 때 형님 필요한 거 제가 드릴게요. 그것만 사주세요. 아, 네네. 네. 커피 잘 마실게요. 아, 형님 연락할게요, 형님. 고마워요. 네.
뭐야. 너무 깜짝이야. 아, 무서워. 뭐야. 놀래라. 아, 무서워. 두부야. 아이고. 잘 있었어?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힘들어. 힘들어. 할 것 같아. 아, 할 게 많은데. 힘들지. 근데 또 할 게 있어. 이제 좀 쉬어야 되는데. 아, 쉬고 싶다. 아까 낮에 강희가 핀셋 없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뭔가 어설퍼. 아, 졸려. 어설퍼 지금 많이. 하루에 뭐 세네 시간을 뭐 매일같이 그렇게 자고 이제 또 일도 하고 샵도 가고 또 집에 유튜브도 하고 하니까 피곤한데 지금 아니면 후회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뭐 이 피곤함 감내하면 나중에 분명히 잘 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유튜브 찍어야겠다. 유튜브까지 하세요? 그러니까요. 진짜 바쁘다. 진짜 열심히 사신다. 안녕하십니까, 다마고치입니다. 저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요즘에 좀 투잡한다고 영상 컨텐츠 업로드가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엌가위로 커트해보기 이걸 지금 촬영을 할 거예요. 재밌다. 근데 부엌가위가 뭔가 독특한 커트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잘라볼게요. 아무리 부엌가위지만 가위질할 때는 손 안 베이기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좀 특이하고 몸 생뚱맞고 근데 착해요. 씻고 자고 4시간밖에 못 자네. 내일은 실습 갔다가 알바 갔다가. 아이, 귀찮아. 자야겠다. 친구의 조언과 이 조력으로 열심히 지금 제 스스로도 하고는 있지만 매일같이 느껴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됐든 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좀 받고 싶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34살에 헤어 디자이너라는 새로운 직업에 도전한 전직 호텔리어인 오늘의 의뢰인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답답하게 봤습니다. 왜냐면 아직 어떤 미용이 헤어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것을 갖다가 유튜브를 찍고 부엌가이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원장님 어떠세요? 일단은 그 늦은 나이잖아요. 그 직업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런 도전 정신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고 저도 약간 그 선생님 말씀처럼 현재에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더 빨리 익힐 수 있는 거에 더 시간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그 후회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여러 가지 많이 해서 분산되고 있는 욕심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는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조금 너무 과부하가지고 걸릴 것 같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사람을 평가한다면 한 번에 여러 개의 삶을 열심히 사는구나. 나는 짠하니까. 그 하나의 터닝포인트인데 지금 좀 제대로 해서 지금 잘 가꾸어야 더 좋은 사람이 될 텐데 너무 분산이 그 되면 한 번에 몰두할 수 없는 현실이 이분에게 있었기 때문에 주식에 어머 손실 금액이 5천이 넘기 때문에 어머 지금 34살에 장가도 못 가고 내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나면 아마 시선이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근데 보통 비슷한 업계에서 뭐 직업을 바꾸는 건 좀 봤어도 완전 다른 직종에서 이렇게 바꾸는 건 좀 못 봤거든요. 그쵸.
근데 호텔리어 하다가 이 헤어 스타일 디자이너를 바꾸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 일하던 호텔 사정이 좋지 않게 돼서 기술직을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택한 게 헤어 디자이너인데요. 수많은 직업 중에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사실 이분이 이제 호텔에서 퇴직을 권유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분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고 퇴직 잘려봤으니까 퇴직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너 평생 먹고 살아라. 도와준다. 그래갖고 아마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사례자도. 그러면 원래 헤어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그 추천? 그 가볍게 생각한 마음도 의심스러워서 사실은 수경 쌤처럼 저도 이제 대묻고 대짚고 좀 구박을 했어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사실은 좀 당황했던 게 아까 막 2년만 오픈을 하겠다. 저희 2년이면 막내 스텝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런 허황된 거에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던 게 주식 투자. 그러니까 이렇게 둥둥 떠다는 거야 마음에. 빨리 막 달리는 거야. 수경 원장님하고 우리 문승희 실장님은 네. 원래 메이크업과 패션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셨나요? 네, 저는 저 아기 때부터 집에서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세요. 네, 요즘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막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미용실이 되게 많지 않았고 오히려. 있었죠. 네, 미용실 많지 않았고 하고자 하는 스텝들이 많아서 그때는 어떤 시절이었냐면 좀 못하잖아요? 그 스텝을 자를 수 있는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넘쳐나는 거야, 스텝이. 더 약간 더 열심히. 완전 경쟁이었어요. 완전 컴피티션. 근데 그때 살아남은, 그 시절 살아남은 우리 친구들은 지금 청담동 미용실 원장님들이에요. 승희 실장님. 전 원래 너무 옷 좋아했고 또 시작은 잡지로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의뢰인은 스트레스를 조금 더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제일 먼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해야 되고 속된 말로 손실 금액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야 되는 불안감. 네, 어떻게 보면은 금전운이 없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상황 때문에 지금 유독 금전이 안 모이는 걸까요? 우리 의뢰인이 생각보다는 재물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망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력자 운이 있어요. 조력자. 그것이 부모가 됐든 형님이 됐든 벌써 자기 친구들이 네, 막 도와준다. 너 나만 믿고 따라라. 이것만으로도 조력자가 돼요. 누구라도 있는 게 어디예요? 인덕이 있는 거야. 1, 2, 3년 안에 조력자가 나타나면 오픈을 서류 문서를 잡을 운이 또 있더라고요. 투자를 받나? 그런 거죠. 나 느낌. 느낌 있지. 초단계 3년. 속이 좋아. 역시. 처음 해보는 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금전운을 트이게 하는 게 이번 솔루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요. 어떤 솔루션 방법이 좋을까요? 쫓기는 듯한 심리 상태. 그리고 성향에서도 약간은 변덕이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잡아주면 한 번은 짠하고 피는 시절이 온다. 네,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여러분의 고민 시크릿 에이전시에서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아, 우리 신당이네. 어딘가에서. 실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름? 최대현입니다. 선생님 너무 귀여운데요? 몇 년생? 1988년 7월 26일입니다. 그 마스크 좀 빼봐. 아, 네. 한방을 꿈꾸는 성향이 있고 서럽고 응? 열받고 욱하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과거를 네. 못 털어.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네. 후회를 하지. 이런 거를 섬기거나 이런 거를 추앙하지 않으면서 넌 뭐하러 여기 왔니? 지금까지 해오던 일과는 다르게 다른 일을 하고자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알지.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볍게 움직이는 애들한테는 네. 구태여 신의 무거운 말씀을 전하지 않아. 넌 진중한 맛이 없잖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진중할 땐 진중하고 들어올 때부터 얼굴을 네. 보듯 네. 앉는 데까지 워킹하고 네. 제스처를 보면 네. 가벼워.
우리 최대현 씨는 장난스러움이 있더라도 자기만의 잣대가 있고 고집이 있어. 예스 노르가 정확한 조언을 원하고 강렬한 자기만의 멘토가 있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어요. 너는 현실감이 없다. 그러나 네. 욕망, 야망, 남이 나를 보는데 어떻게 비춰줄까? 제밥에 관심이 있잖아. 꼭 그렇진 않아요. 평생 범사가 네, 네, 뭐 일정 아니라고 맞는 부분은 네. 선생님 눈에 네. 벌써 이 헤어, 머리 스타일, 이 자세 네. 이런 걸 보면 네. 자신감이 없어. 자신감 넘칩니다. 그거는 너 혼자의 네. 망상이고 착각이지. 프로들은 네. 굳이 나의 아우라를 드러내놓고 자랑질을 안 하지. 아니 쌤이 카리스마가 눈으로 약간 때리는 느낌이에요. 나는 너의 사주를 지금 26일생 양력으로 봐도 네. 화가 없고 화가 뭐냐면 붉은색이야. 네. 너는 색감이 붉은색이 필요해. 머리 스타일도 헤어하는 사람치고는 이 머리를 어설프게 멋을 낸 거야.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네. 나 일로 와봐. 아, 네. 여기가 좀 떠야 돼. 그리고 이마를 반듯하게 딱 그래야 돈이 들어오고 운이 들어오지. 이마에 잘생긴 얼굴을 다 가리고 네. 그리고 눈썹을 네. 요 앞쪽 있지. 네. 여기는 좀 진하게 하면서 끝으로 살짝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자식의 눈썹을 그리고 본인의 감정 기복.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티칭을 할 거니까 네. 잘 따라와 보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샤 한번 하자. 빠샤요? 이렇게 할까요? 될까요? 빠샤 이렇게 해야지. 아, 네. 하나, 둘, 셋. 빠샤! 끈기 있게 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좀 절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시작은 성대했는데 항상 끝부분이 조금 흐지부지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정말 확실히 잘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가 차 박물관. 찻집이에요. 심신 수양하러 간 거 아니죠? 오, 역시. 대박이다, 진짜. 대원이한테 네네. 젊은 패기는 있는데 내가 그것을 뿜어서 펼치는 테크닉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를 다스리는 거. 심신 안정, 나를 제어하고 내 에너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한번 선생님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네. 우리가 또 이 다도를 또 한번. 저런 공간에 오니까 두 분이 되게 차분하세요. 일단 분위기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향도 나고 이제 혼도 안 내시고 그렇게 좋게 얘기해 주시고 사석이니까 이제 저거는 너는 여기서 어느 게 제일 눈에 띄니? 제일 화려한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띄네요. 보라색? 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 네. 더 많은 걸 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벚꽃.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심신 안정. 박하. 그러니까 박하. 긴장되는 거. 그럼 계속 이렇게 머리 하니까 이거 굳은 거야. 요거 두 개를 나는 오늘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신을 안정도 시키지만 집중력이 상당히 좋아요. 내가 길게 가지 못하고 이것을 계속 곱씹고 생각을 하면서 난해한 생각들로 인해서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최소한의 단순화시키는 과정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도와 릴렉스. 입안에 꽃향기가 맴도는데요? 이건 너무 좋은 솔루션이다. 그러니까요. 맛있다. 오늘 대안이 기분이 어때?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네가 사는 집에 털을 또 보고 싶어. 이런 마음엔 가진만 갖고 네. 무조건 노력한다고 또 재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현실적인 거를 또 가서 터의 운기도 한번 갈아엎고 바꿔주고 네. 잘 해주기 위해서 정화시키러. 네. 제가 필요한 심신의 안정과 그리고 일단 끈기, 여기 부족한 이 지구력,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차를 선택해 주셔서 맛도 좋았지만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그런 좋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양손 가득하세요. 진짜 신경 많이 썼어.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잔뜩 들고 오셨어요. 이거? 네. 약간 고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고양이다. 두부, 이름이 두부라고 해요. 두부야. 좀 이따가 그래 그래. 이게 네. 사람이 딱 들어오잖아. 네. 근데 고양이 응가 화장실이 있어. 네. 너 그럼 보기 들어오다가 냄새 맡고 어떨 것 같아? 나가지. 그렇죠. 그리고 또 들어오자마자 옷이야. 그러니까 요것도 좀 이동을 할 만한 네. 걸로 좀 바꿔야 되고 네. 이걸 한 곳으로 다 모으면 안 돼? 가발들을요? 지금 야 자다가 경기 일으키겠다. 이제 머리가 하나 뚝뚝 있는데 네. 이 가발이 임모잖아. 임모, 그렇죠. 임모가 섞여 있죠. 이게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 기운이 나한테는 영향을 미치거든. 지금 모든 것이 다 산만해. 이 침대를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잖아. 네. 앞에 막아주는 건물이 저 C부의 건물 하나야. 네. 여기는 다 뚫렸어. 네. 직격타로 운기가 들어와, 풍수지리로. 운기요? 재수운수.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좀 하얀 반투명 커튼이나 네. 한 번은 필터링을 해줘라. 우리 최대현 씨는 사실 지금 30대에는 운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집안의 운기도 바꿔주고 대현 씨의 운도 바꿔줄 수 있는 거는 제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인 심부적을 내려서 훨씬 더 좋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운을. 그러면은 내가 부적을 딱 내리기 전에 묻고 싶은 얘기가 있어. 네. 간절합니까? 간절합니다. 나의 부적은 그 간절함에 위대한 신공을 두 배, 세 배로 이끌어줄 수 있어. 네. 이해하시죠? 네. 마샤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으로 인한 상처, 네. 재물복, 네가 갖고 싶어하는 네. 그 재물복에 살까지 정리를 시키면서 네. 와, 부적 순서 멋있다. 나머지 칼자루는 네가 휘둘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좀 민망하지만 네가 만약에 힘들어서 미용을 그만둔다 그러면 거의 이제 내가 바늘을 꽂는다 너한테. 진짜 필요했거든요. 진짜요? 네. 가위? 진짜 가위 가죽이야.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살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래? 네. 보세요. 가죽이에요. 네. 너도 치사하게 이거 라이터로 태워보고. 이거 좋습니다.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필요했구나. 센스 있는 진짜 필요했어요. 뿌듯하네. 열심히 하자. 빠샤! 선생님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선생님이 정말 뜻깊은 선물도 주시고 제가 처음에 다져왔던 조금은 흔들릴 수 있었던 그 각오를 다짐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그 각오를 바탕으로 말씀해주신 끈기와 노력 꼭 성공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게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의뢰인만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볼까요? 아까 보니까 집에 방문하셨을 때 현관에 고양이 화장실이 복을 내보낸다고 한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요. 근데 옷은 왜 복을 내보내는 건가요? 제일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직업상. 자, 의복은 그 사람을 표현하는 기준치와 그 사람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무기야. 근데 내 속이 다 드러난 거잖아. 옷을 이렇게 뭉탱이로 걸어놨잖아요.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곳은 들어오는 상대방이나 들어오는 복의 기운에서 내가 없음과 나의 처지가 다 속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뭔가 둬야 되는 자리가, 위치가 있는 거예요? 거실과 현관의 입구 중간 정도 위치에 드레스룸을 만들면 돼. 아니면 안방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괜찮아. 안방에 깊이 들어가서 다시 그 안에 파우더룸과 옆에 또 드레스룸이 같이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며 그
그렇게 넣고. 그래도 다행히 의뢰인의 침대 위치는 좋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큰 장을 좀 가리라고 하셨는데 보통 큰 창을 통해 햇빛이 들어오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침실은 예를 들어 홍수연 씨 주무시려고 하는데 해가 쨍쨍하게 내 얼굴을 비추고 있으면 잠 잘 오세요? 암막커튼 해놨습니다. 호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사는 곳이 좀 높아요. 이 원룸 건물이. 근데 창문을 열었을 때는 저 멀리에 큰 건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창문으로도 복이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복만 들어오겠어요? 나쁜 기운도 들어오는데 그 나쁜 기운이 들어오는 거를 앞에 다른 건물이 조그만 게 있었더라면 한 번, 두 번 치고 들어오는 거지. 마지막에 우리 눈꽃마녀 해결사 요원이 직접 부적을 써주셨거든요. 그 부적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적이라는 것은 그 제자의 마킹, 천문의 글귀, 하늘의 글귀를 내려받아서 쓰는 신부적이기 때문에 그 필력에는 신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신의 원력이 봉인되는 거죠. 나쁜 기운을 쳐내는데 이 친구한테는 마음의 요동, 뭔가 사람이 이렇게 진득하게 꾸준하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약하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게끔 딱 획을 거줬고 두 번째는 빚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운을 올리기 위해서 재물복을 해서 재운의 금전의 운을 좀 열어줬고 세 번째는 이제 귀인, 조력자. 나한테 좋은 사람의 인연을 붙여주고 나쁜 인연은 쳐내고 그래서 이제 기운도 함께 눌러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거를 마무리를 도와주려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어요. 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솔루션이 여기서 끝이 아니죠. 내적 솔루션에 이은 외적 솔루션이 남아있는데요. 확 달라진 의뢰인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헤어 디자이너 지금 준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쿨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 밸런스가 많이 달라요. 근데 눈썹이 왼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여기가 산이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여긴 제가 그린 거예요, 지금. 저는 남자분들도 약간의 메이크업 하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요즘 마스크를 써서 턱 쪽에 또 많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딱 조금만 집어주면 받쳐주니까 눈뜨기가 편해요. 시야가 선물이 됐어요, 지금. 입술은 되게 혈색이 좋으셔서 립밤만 살짝 발라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봤는데 범상치가 않더라고. 헤어 컬러부터 해서 비비도 바르고 한 게 우리 쪽인가? 느낌이 딱 와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눈썹은 약간 짝짝이어서 약간 밸런스 맞출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비 자체가 너무 유분기가 많으면 이게 난뾰루지들이 더 화농성으로 변한다던가 좀 많이 번질 수 있어서 그거 조금 주의해서 유분기 많이 없는 걸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쿠션 같은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정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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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떻게 할까요? 빈센조 까선 혹시 그 머리 아세요? 빈센조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은 이렇게 넘기고 네. 그런 머리.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헤어 디자이너 꿈이었다고. 꿈이라고. 네, 지금 열심히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샵 오세요, 제 밑으로. 제 밑으로요? 네. 저 키워주실 건가요? 그건 뭐 능력 여하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M자가 좀 있으신데요? 네, 저 M자 머리라서 저 이마를 시원하게 안 까고 항상 내리고 다녔었거든요. 네. 그 볼륨이 여기가 항상 죽고. 여기 너무 살리시면 안 돼요. 원래 이거 높으세요. 여기를 너무 높여버리면 이쪽이 더 죽어버려요, 사람이. 상대적으로 여기 죽여야지 이거 올렸을 때 더 분량이 이뻐 보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너무 많이 살리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상을 담당하게 될 스타일리스트 문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어떤 스타일로 즐겨 입으시는지. 그냥 보통 캐주얼하게 입는 편이고요. 위에는 좀 박시하게 입는 타입.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항상 입고 다니시는구나. 오늘 입어볼 스타일은 힘을 좀 뺀 수트 너무 좋을 것 스타일을 같아요. 한번 입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인데 다 톤온톤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얼스 컬러가 유행이거든요. 네네.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두꺼우면 안 되잖아요. 네네. 여름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한번 입어보고 보는 걸로 할게요. 오. 괜찮나요? 네. 어머! 오, 헤어스타일도 약간 바뀌었고 이 안색도 훨씬 뽀얘지신 것 같아요. 진짜 잘 어울리셨어요. 되게 색이 화사하고 좋은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밝은 수트에는 사실 운동화나 구두 신는 것도 좋은데 여름에는 쪼리나 좀 가벼운 약간 플립플랍 같은 거 신는 게 더 경쾌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엄청 잘 어울리시네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입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메이크업을 전문적으로 받고 헤어도 받아보니까 아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너무 제 두상과 제 얼굴이 맞게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놀랐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좀 더 많은 경력을 쌓고 그 기간 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고객이 앞에 와도 자신감 있게 이분에게 적합한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는 멋있는 디자이너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뢰인 정말 멋져졌는데요. 메이크업 하면서 어떠셨어요? 일단은 피부가 되게 좋으세요. 좋고 기본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이세요. 헤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호텔리어 출신이어서 그런지 약간 뭐 눈썹 그리는 법이라든지 조금 속눈썹이 좀 아래로 있어서 약간 받쳐줄 수 있는 뷰러 사용법 이런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피부 톤이 좋아서 메이크업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저도 피부가 너무 좋고 하얘셔가지고 일부러 밝은 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약간 얼스 계열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황토 계열인데 조금 더 밝은. 보는 사람이 좀 편안하고 좀 부담스럽지 않고. 네네. 그리고 뭔가 더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이번엔 다 약간 그 또 직업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좀 안정돼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눈꽃마녀 선생님. 의뢰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뜨거운 가슴에 열정에 불을 태우고 홈불에 불을 놓고 당신의 꿈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보십시오. 뒤에 눈꽃마녀가 있어서 당신을 기도해 드릴 겁니다. 응원, 빠샤! 나 빠샤가 좋아. 이제 막 새로운 일에 도전한 의뢰인 앞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눈꽃마녀 선생님, 오늘 해결사로 활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크릿 에이전시, 아쉽게도 헤어져야 할 시간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 다음 주에도 시크릿 에이전시로 찾아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눈꽃마녀 선생님을 만나고 난 뒤에 집 구조를 제가 좀 싹 가르쳐 주신 대로 바꿨거든요. 가발을 한 곳에 정말 딱 차고피 전부 다 잘 쌓아놨고 커튼을 항상 지금은 절반 정도를 내리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적어주셨던 이 부적도 제가 늘 저의 몸의 일부같이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